안녕하세요. 특별히 아내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우리 둘한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. 루머들이 꽤 많았잖아요. 성적 정체성 같은 경우에도.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미리 하지 않았어? 그런 얘기를 왜 해? 그 당시에 전화를 딱 받자마자 나고야에 갔구나. 친척이니까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얌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.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. 할 얘기가 있어서. 시어머니는 두 얼굴이셨거든요. 꼿꼿하거든요. 그러니까. 집안 그러신 대로 너무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진심일까?